자유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유기 놀이터입니다. 더 흑장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상 정리하다 말고 이렇게 흑장난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제가 배합해 놓은 상토입니다. 상토인데요. 지금 아유, 여기도 아이들이 잔뜩 있고요. 이건 나무 화분입니다. 나무 화분 어떻게 예쁘게 잘 살려서 예쁜 거 하나 심어 놓으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 요걸 지금 다 분갈을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지금 다 뽑아놨죠. 아이들이 시들시들하죠. 이걸 하려고 하고요. 요거 지금 허브인데요. 허브가 너무 칠렐레 팔렐레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다 그냥 뚝뚝 적심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렸으니까 말려서 요거 이제 심어보려고 합니다. 조그만 화분에다가 심으려고 그랬더니 소복하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큰 화분이고 뭘 심을까 하고 흑장미를 옮겨줄까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흑장미는 풀분 더 큰 거를 하나 사서 옮겨줘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이 아이들이 이 허브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할 때는 분갈이를 해줘야 한대요. 영양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보를 살짝 들여다보고 이 아이는 제가 해놓은 저기 다육이 심는 배합토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상토. 제가 엊그저께 심은 꽃들 사와서 심었잖아요. 그렇게 뭐 상토에다 지금 심고 있습니다. 조금 예쁜 아이 이렇게 하나 지정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쁜 아이를 하나 골라서 애목대를 조금 키워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키울 수가 없어요. 애목대 이렇게 아이들이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돼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소복하게 그냥 다 합식을 해줍니다. 너무 칠렐레 팔렐레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지금 다 적심을 해서 아주 허브 냄새가 진하니까 그거 있죠? 조금 이상한 냄새? 허브 냄새가 너무 진하니까 조금 희한한 냄새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상처에다가 여러가지 분갈이 할 때 쓰는 흙 알려드렸죠? 제 영상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합식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합식을 해놓고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해주면서 예쁘게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리예요. 이 아이는 조금 잘라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심어놓고 뿌리가 내리면 조금 어떻게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합니다. 인물 될까요? 이게 이 아이들이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분갈이를 저걸 다 보여드리면 오늘 안에 놀이터 분갈이 못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 허브 분갈이 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고요. 제가 또 외목대를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하나 심어놨는데요. 잘 클지 모르겠어요. 실내에도 지금 외목대를 하나 키우겠다고 요거만 하나, 요거 한 가지만 하는 아이 지금 실내에서 또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줄기는 다 지금 잘라가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어느 생존에 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작아서 어느 때 다 클지 이렇게 뚝뚝 끊어서 또 너무 긴 거는 이렇게 뚝뚝 끊어서 제가 신고 있습니다. 머리 깔려 있어. 너무 긴 거는 뚝뚝 끊고요. 괜찮은 거는 그냥 신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칠렐레 팔렐레 해가지고 그냥 조금 예쁘게 심는 수밖에 없는 듯해요. 지금 놀이터 정리하다 말고 또 이러고 있습니다. 영상을 또 하나 담아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거는 나머지는 다 제가 분갈이 한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뿌리가 내리면 예뻐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워낙 아이들이 칠랄래, 팔랄래 해서요. 칠랄래, 팔랄래 해서요.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와서. 우리 또 왔으니, 얘들아, 잘 커지기를 바란다. 칠랄래, 팔랄래 합니다, 정말. 크면은 나중에 하나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아닌가요? 저 혼자서만 그러고 있나요? 지금 너무 많이 입장이 떨어져서 입장 떨어진 거는 또 저기다가 그냥 입장 떨어진 아이는 그냥 상토 화분 못 쓰는 화분에 안 쓰는 화분 플라스틱 화분 버릴 거에다가 입장이 떨어진 아이들은 조금 심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앉아서 분갈이 하니까 이제 해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또 춥네요. 추워지네요. 추워져. 그래서 하나도 이 아이가 조금 이쁘진 않네요.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받쳐놔야 될 것 같습니다. 뿌리가 좀 내릴 동안. 진짜 칠릴레 팔릴레 합니다. 집중불을 한번 푹 켜야 될 것 같습니다. 푹푹. 그래도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니까 조금 괜찮네요. 그나마. 또 그냥 이렇게. 히터를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위로 올라오죠? 여기 지금 상토에다 심을 아이도 있고 다육이 대학교에다 심을 아이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여기는 입장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 아이들은 그냥 상토에다가 그냥 얹어줄까 합니다. 상토에다가 이 아이도 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꽂아놓고요. 우리터는 이꽃이도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화분 하나에다가 또 꽂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화분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마사토를 조금 얹어줄게요. 뒤에 여기가 조금 비었죠 많이. 아이가 제일 안 예쁘네요. 아이를 꺾을까요? 뚝뚝 꺾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심을까요? 이렇게 살짝 심었습니다. 그래서 예뻐지겠죠? 예뻐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분 됐네요. 하나분 됐는데 잘 크겠죠? 어구, 이렇게 하나분 만들어봤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조금 이제 키우면서 다듬어가면서 예쁘게 저희 놀이터에서 예쁘게 한번 자라보자 얘들아. 괜찮죠? 그나마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가 지금 요것도 꽃이 피는 거래요. 요것도 정리 좀 하고 또 요 아이도 왔어요. 요 아이도 왔는데 지금 뽑아놨더니 이렇게 시들었습니다. 요 아이도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저한테 왔습니다. 예쁘게 한번 심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허브만 심는 거 보여드리고 또 좋아요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모두 좋아요 부탁해요.